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악의 레트로한 색채감, 뭐 또는 70, 80년대 감성, 뭐 이런 약간 복고풍, 빈티지한 스타일의 어떤 사운드 색채를 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레트로 칼라라고 얘기하는 플러그인 이펙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은 RC20, RC20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그냥 레트로한 어떤 색채감을 넣어주는 플러그인 이펙터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시티팝이나 뭐 뉴트로 이런 어떤 용어들도 쓰고 음악 장르 스타일이 또 많이 유행도 하고 또 인기도 끌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70년대, 80년대 뭐 뉴웨이브나 디스코 뭐 이런 약간 복고풍의 어떤 그런 사운드 색채감이나 어떤 요소들을 가져다가 요즘 스타일로 조금 재해석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이 플러그인 이펙터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기 전에 먼저 홈페이지와 판매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LN Audio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RC20라고 하는 플러그인 이펙터를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딕티브 드럼이나 어딕티브 키스라고 하는 이 가상악기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드럼과 피아노 이런 관련된 가상악기를 만든 회사인데 특이하게도 몇 가지 이런 어떤 플러그인 이펙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레트로 칼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오래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던 그런 이펙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이 스프링 세일이라 그래서 뭐 보통 럭키 세일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세일 기간이어가지고 지금 조금 세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일 기간이지만 이 가격에 사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예전에 좀몇년 됐지만 거의 반값에 구입을 했는데 이 XLN 오디오가 보통 여름이나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때 최대한 50% 세일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요 가격에서 반값이니까 한 3만 원대 한 중후반 요 정도의 가격으로 살수 있게 돼요. 그래서 3, 4만 원 정도면 살수 있게 되는데 지금 이 가격에 살짝 세일이긴 하지만 살짝 좀 부담이 되긴 하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세일 폭이 커질 때를 기다렸다 구입하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이 정도도 괜찮겠다 싶으신 분은 지금 이렇게 세일을 할때 구입을 하셔도 괜찮겠죠. 그런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제가 두 가지 사이트를 펼쳐놨는데 오디오 디럭스라고 하는 사이트와 플러그인 부티크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신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럼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오디오 디럭스는 지금 가격은 똑같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거를 이제 카트에 넣고 나중에 결제하려고 들어가 보면 이 사이트만의 자체 할인을 조금 더 해줘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비례해서 좀 비싼 것들은 좀 할인폭이 크고 저렴한 건 할인폭이 적고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자체 할인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죠. 네, 그래서 단돈 5,000원, 뭐 10,000원 이 정도라도 절약해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낫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 부티크는 똑같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죠. 가격 똑같아요. 근데 얘네는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밑에 바로 써 있지만 적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 회사가 이 영국 회사에서 파운드로 이렇게 표시는 되지만 어쨌든 적립을 해서 이 사이트에서 그냥 차곡차곡 구입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구입을 하다 보면 어느새 적립금이 몇만 원씩 돼가지고 그냥 돈안 드리고 그 적립금만으로도 가상악기나 뭐 플러그인 이펙터 같은 걸 구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보단 아무래도 살때 아예 할인을 받든가 아니면 할인은 안 받지만 이런 적립금을 받아서 또 다음 구입을 할때좀 도움을 받든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사이트 결정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오픈마켓 뭐 이런 데에서 구입하는 거랑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소리를 들어봐야겠죠? 드럼은 어딕티브 드럼 같은 회사에서 나왔죠. 어딕티브 드럼 하나 뭐 음원 하나 불러놨고요. 그다음에 베이스랑 EP는 미디어 베이에서 가져와서 지금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냥 대강 소리만 들어보기 위해 배치는 했는데 일단 드럼부터 한번 바이패스 해놓고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리얼한 원래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이런 사운드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레트로 칼라 이펙터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지금 기본으로 항상 부르면 바이닐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프리셋을 골라져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레트로 칼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그네틱,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 효과를 주는 어떤 그런 질감, 어떤 그런 색채, 요거를 좀 많이 좋아해서 종종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셋 중에 VHS,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죠. VHS 프리셋을 한번 걸어볼게요. 물론 프리셋이 뭐쭉 살펴보시면 뭐 카세트 테이프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약간 이렇게 소리가 찌그러지는 막 그런 사운드들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뭐 그리고 뭐 프리셋과 상관없이 뭐 여기서 바로 직접 만들어서 제어해서 쓸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소리 들어보면서 제어하시기에 굉장히 간편한 편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BHS 요거 하나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바이패스 해볼게요. 바이패스 좀 깔끔하죠? 걸면 많이 탁해져요. 그렇죠? 마치 이제 비디오 테이프 같은 데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바뀌는 건데, 뭐 그런 사운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제 믹스를 약간 제어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곧 이렇게 두면 100% 완전히 다 걸리는 거고요. 0%로 두면 하나도 안 걸리는 거. 바이패스나 다름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0과 100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블렌딩을 할수 있는 거죠. 너무 많이 걸리는 게 너무 탁하다. 그러면은 뭐 50, 40, 뭐 이렇게 40% 한번 나올까요? 그러면은 40%. 요 정도 같아요. 40%. 100% 해볼까요? 훨씬 탁하죠. 그런데 40% 하면은 뭐덜 탁하고 살짝만 착색이 되는 그런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인에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믹스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서 이제 하나하나 있는데, 노이즈. 노이즈는 뭐 여기 이제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VHS를 뭐 바이닐, 그러니까 LP판 돌아가는 느낌, 뭐 카세트테이프 돌아가는 느낌, 뭐 옛날 뭐 오래된 장치에서 나온 느낌, 라디오 같은 데서 나오는 뭐 느낌, 뭐 여러 가지가 뭐 있을 거고요. 그런 걸로 제어해서 양을 뭐 주고 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와브레이라고 하는 거는 울렁울렁 되는 건데, 사실 이 드럼에선 잘 들리지가 않아요. 이건 조금 이따 EP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요. 요거는 이제 소리를 뭉개뜨리는 거죠. 뭐 약간 진공관 느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느낌이 있는데, 소리를 약간 찌그러뜨려서 약간 지저분한 소리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디지털 효과 주는 건데, 약간 그 모듈레이션 효과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효과가 좀 들어갑니다. 스페이스는 지금 여기는 꺼져 있죠. 근데 스페이스는 그냥 켜보면 아시겠지만 리버브나 딜레이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져보면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꺼져 있었지만 이런 효과 이제 바로 주죠. 근데 이제 약간 보통 얘기하는 7, 80년대 그 감성의 어떤 리버브나 딜레이 같은 게좀 들어가죠. 그다음 마그네틱.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 레트로 칼라의 가장 큰 어떤 개성, 캐릭터가 아닌가 싶은데, 이 마그네틱이 이제 바로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같은 그런 어떤 질감을 많이 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하면 좀 지금 이제 믹스가 좀 내려가는데, 믹스 100%로 들어보면 소리가 많이 좀안 좋아져요. 굉장히 안 좋아져요. 이 말은 건 뭐냐?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손상된 비디오 테이프나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한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뭐 파퓰러한 대중음악이나 뭐 이런 데서 쓰기에는 사실 조금 그래도 사운드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영화나 영상음악 같은 데에서는 뭐 장면이나 어떤 상황에 맞게 쓸수 있겠죠. 많이 이제 안 좋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쓰실 수 있고요. 좀 재밌는 건 여기 드롭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많이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났다 안 났다 막 일부러 이제 끊김을 만드는 거예요. 소리가 막 났다 되게 재밌어요. 막 이렇게 나다 안 났다 막 끊김이 생겨요. 드롭아웃이라고 하는 요 지금 노브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재미나게 상황에 맞춰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드럼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플러그인 이펙터를 쓸 때는 각각 트랙에 제가 지금은 임의로 들려드리려고 하나씩 넣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쓰기보단 어느 정도 작업을 하시고 믹스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믹스한 트랙 자체, 그러니까 요거 하나, 둘, 세 개, 요렇게 해놓고 믹스를 뭐 예를 들어 했다고 치면요. 트랙을 하나 만들어서 그 트랙에다가 하나만 걸어주는 어떤 그런 용도로 사실은 더 많이 쓰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하나씩 걸어놨습니다. 그럼 이번엔 베이스 쪽에 걸어놓은 거 한번 들어볼게요. 베이스 쪽에 걸어놓은 거 똑같이 VHS 해놓고 바이패스 했을 때는
솔로로 이렇게 되죠. 그럼 걸면 많이 탁해져요. 옛날 스타일 느낌처럼 디스토스 한번 걸어볼게요. 여기서는 소리를 이제 지금 굉장히 뭉개죠. 살짝 뭉개집니다. 노이즈는 이렇게 되고요. 좀 듣기는 안 좋아지죠. 공간계도 걸면 이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드롭아웃 아까 전 말씀드린 소리가 이건 이제 손상된 거죠. 손상된 그런 효과 줄 수 있어요. 아주 로우파이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일부러 그런 어떤 개성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난 어떤 효과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EP를 한번 걸어볼게요. EP에서는 워블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워블을 한번 들어볼게요. EP를 열었고요. 베이스는 닫고 EP를 똑같이 VHS로 하나 걸어서 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깨끗한 톤은 요거예요. 이런 거예요. 화성이 있고 약간 이런 서스테인이 있는 어떤 음악, 어떤 악기들 군에서는 굉장히 더 이 특색이 더 강해집니다. 예, 정말로. 워블 한번 해볼게요. 울어요, 이제. 울렁울렁. 진짜 이건 무슨 테이프 진짜 늘어졌을 때 나는 느낌 같이 막 되죠? 이게 돼요. 그리고 디지털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희한하게 디지털 조금 이런 어떤 질감을 넣어줍니다. 스페이스 공간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 올리면 손상된 느낌이 점점 그렇죠? 확실히 서스텐이 있고 화성이 있는 이런 악기가 질감이 확확 드러나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쓰실 수 있습니다. 밑부분은 뭐 살짝 뭐 그 만져보시면 사실 뭐 쉽진 어렵진 않은데 다시 드럼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드럼에서 밑부분 이번 드럼에서 봐봐 확확 티가 나거든요. 볼까요? 뭐냐면 톤 톤 EQ예요. 여기 EQ인데요. EQ인데 톤을 굉장히 퍼석퍼석하게도 만들고 단단하게도 만들고 그 다음에 EQ의 느낌도 저음만 마치 우리가 문 닫고 연주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들리겠죠? 고음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EQ예요. 일종은 일종의 이거는 이제 하이패스와 로우패스 또는 하이컷 로우컷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넓이도 약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오는 어떤 소리를 약간 넓이 그러니까 팬의 어떤 그런 느낌을 조금 더 넓히는 좁히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게인은 뭐 이제 들어오는 소리 나오는 소리의 어떤 일종의 볼륨이니까 그거는 이제 크게 건드릴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트랙에선 하나씩 넣어서 해봤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스텐 있고 화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걸어야 효과가 사실은 확실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각각 건다기보다는 메인 아웃에 걸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메인 아웃에다가 아예 이렇게 지금 제가 살짝 해놨는데 나머지는 다 끄고 메인 아웃에다가 걸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VHS 그래서 걸고 지금 이제 그냥 재생하는 거 해볼게요. 그냥 재생을 하면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바이패스 걸면 정말 이제 조금 이제 오래된 느낌 확 들죠? 그렇죠? 이렇게 들죠? 굉장히 재미난 어떤 이펙트예요. 공간계도 여기서 걸어줄 수 있죠. 물론 이제 믹스를 하다 보면 공간계나 뭐 특정 이펙터들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걸어가지고 좀 섞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요 안에서도 아주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이제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어떤 플러그인 이펙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예전부터 굉장히 요 이펙터 좋아해가지고 이래저래 좀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 회사 그러니까 어딕티브 키스나 어딕티브 드럼 만드는 그 명성에 비해서 이 플러그인 이펙터를 아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레트로 칼라 RC20 소개 영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소식과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